결국 BNK 썸이 승리를 거두면서 4연패를 끌어냅니다. 66대 60으로 부산 BNK 썸이 아산 우리은행 위비에게 승리를 거둡니다. 헤비한테 지금 안 해줬어. 이번에 소띠거든, 소띠. 대어 오른쪽 코너 쫓기면서 집어넣습니다. 그러나 라인을 밟으면서 두 점 인정. 빼주고요. 안혜지가 한 명 따돌리고 올라갑니다. 쫓겨서 넣었는데 또 한 번 들어갑니다. 럭키볼. 네, 럭키 그냥 행운의 볼이랄까. 운이 좋았어. 저 샤클럿 3위를 던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. 아, 큰 선순. 아니. 지난 점프 들어가서 득점 올립니다. 그렇죠. 우리은행도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현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빠르게 석공 기회. 지난 내역 석공. 멋에 살고 멋에 죽는 폼생폼서로 저는 이거 못 풀려가지고. 근데 저희는 그냥 성공을 해야 되겠다보다는 제 그런 여유 없어요. 성공해야겠다는 여유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를 할 때 약간 뭐 수비가 붙으면 밀고 뜬다 그냥 이렇게. 그냥 소원대로 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. 혜지야 비밀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돼. 이거는 비밀이야? 어 비밀이야. 비밀인데 비밀 얘기해도 돼요? 안 돼요. 안 돼. 반칙이 나옵니다. 안혜지가 이렇게 되면 오마직 퇴장이에요. 아 배신이. 아 나 진짜 얘가 나가는 순간 근데... 진짜 짜증났어요. 아 나 진짜 짜증났어 안혜지. 안혜지의 본 모습을 되찾았는데 오반칙 퇴장을 당합니다. 너 오반칙이었어 이러길래. 네 이러나. 심한 벌금. 저희 벌금네요. 저 4쿼터 끝나고 나서 진짜 다리 줄나. 아 난 진짜 줄났어. 지영이 아까 죄송한다고 하더라. 아이 괜찮아. 다음에 내가 까줄게. 조크 조크. 이런 거 절대 못 가. 지가 다 먹고 나가도. 아야 퇴퇴퇴.